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추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창원의 기온이 8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요. 기온이 특히 많이 내려간 내륙과 높은 산간 지역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고 옷차림도 따뜻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곳곳으로는 안개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나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데요. 현재 진주 대구의 가시거리가 100m까지 바짝 좁혀져 있고 하만도 270m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는 또한 차례 황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황사가 유입되면서 점차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오늘 오전 중서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여기에 저녁부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종일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아침에는 안개 때문에, 낮에는 먼지 때문에 시야가 뿌옇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간 곳이 많은데요. 동부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2, 3도선에 그치고 있고, 그 밖의 지역도 모두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하만의 경우는 하루 사이 기온차가 20도 넘게 벌어지기도 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거창과 함양이 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역시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11월의 첫날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오르면서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